미국이나 일본 시장의 한두 개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는 저희가 지향하는 이러한 아바타 솔루션에 대한 기술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저희 팀원들이 이런 아바타나 메타버스 분야에 이런 문화적인 이해도가 높은 것이 저희 회사의 경쟁력이자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아바타 테크 솔루션, 그 프롬 서울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대표 최현사라고 합니다. 아, 저희 회사 프롬 서울은 이제 에덴이라는 이제 아바타 테크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고객들이 저희 에덴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아바타를 쉽게 거래하고 또는 쉽게 제작해서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플레이어들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자 경쟁력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상 미국이나 일본 시장의 한두 개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는 저희가 지향하는 이러한 아바타 솔루션에 대한 기술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저희 팀원들이 이런 아바타나 메타버스 분야에 이런 문화적인 이해도가 높은 것이 저희 회사의 경쟁력이자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단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올해가 이제 첫 서비스 해인데요. 올해부터 이제 라스베이거스나 이제 싱가포르 여러 이제 해외 전시들이나 해외 행사들에서 참여하면서 뭐 데모데이에서 뭐 우수상을 받는다거나 여러 글로벌한 회사들과 MOU를 맺은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올해 연말에 있었던 투자 유치가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팀은 아무래도 그 학사를 졸업하거나 석사를 졸업하고 바로 스타트업을 시작한 주니어 집단의 기업이다 보니까 뭔가 회사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조직 구조든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롬 서울은 이제 10년 뒤에는 이름값 그대로, 이름의 가치 그대로 서울에서 시작하는 좀 글로벌 리딩 3D 또는 XR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가장 다양한 아바타를 가장 쉽도록 사용할 수 있는 아바타 플랫폼 에덴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프롬 서울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VRM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어색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VRM은 지금 이제 버추얼 스트리밍이나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활동되는 버추얼 서비스에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파일 포맷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VRM, 아바타 포맷 자체를 거래하고 제작 편집해서 직접 버추얼 스트리밍이나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프롬 서울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시장 자체는 사실상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런 버추얼 아바타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 버튜버 시장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버튜버 시장이란 이러한 좀 귀엽고 어떻게 보면 오덕스러운 캐릭터들이 활동하는 유튜브 스트리밍 시장이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약 3조 원의 이 수익을 창출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라이징하고 있는 마켓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바타들은 단순히 스트리밍하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팀즈에서는 내년 1월에 메쉬라고 하는 메타버스 기반의 협업 툴 또는 이제 VR챗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 소셜 툴들이 등장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약 9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서 아바타를 하나의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는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활동되던 이런 아이디, 제 이름 최현세 같은 이런 디지털, 이런 아이덴티티들이 비주얼로 보여지지만 이런 아바타들은 아직 아이디로 사용되기에는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렵고 제작이 어렵습니다. 특히 그 제작의 어려움을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자면 디자인하고 이것들을 3D로 찰흙을 빚듯이 모델링하고 엔지니어링하고 각각의 플랫폼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면 팀즈 이런 데에 커넥팅하는 게 너무나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대부분 외주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최현세라는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 단가가 500만 원에서 시작하고 저희 경쟁사 엑스콘의 경우에는 약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일본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외주보다는 프리메이드 아바타를 거래하는 이런 부스와 같은 마켓플레이스 그 산업이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역시도 하나의 아바타를 2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고 전문 엔지니어가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별도의 작업을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게 아바타 마켓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너무 편집과 사용이 되는 필드에 비해서 그런 솔루션이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고요. 또한 이런 모든 프로덕션의 과정에서 표준 규격 자체가 없다 보니 A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아바타를 B라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고 호환이 절대 불가능한 그런 규격 문제에 대해서 연동성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으로서 저희는 에덴이라고 하는 VRM 마켓 스튜디오를 개발을 했고요. 자체 이제 마켓뿐만 아니라 구매한 또는 보유하고 있는 아바타들을 저희 스튜디오 내에서 유니티나 블렌더, 3D 어려운 툴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이 안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인 모듈이나 컨버전 툴을 통해서 그냥 클릭 한 번 이름만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연결할 거야, VR챗에 연결할 거야, 또는 스트리밍 할 거야 라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요약하자면 마켓에서 거래하고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허브에서 저장한 다음에 각각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시장은 아주 간결합니다. 저희는 일본이나 미주 시장에서 대부분 형성되어 있는 이 VRM 마켓, 아바타 마켓 시장을 보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부스, 검로드 5라고 하는 세 가지 플랫폼에서 저희가 직접 집계했을 때 3,200억 정도의 에셋이 거래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가상 인플루언서, 버튜버, 마켓과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1년에 등장한 이 마켓은 22년까지 42%의 성장률, 또 삼성 여러 리포트들이 봤을 때도 25년까지 비슷한 성장률을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마켓플레이스의 수수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퍼센트가 글로벌의 10%의 VRM 마켓을 이제 2년 안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수는 컨텐츠 에셋을 이제 유치한 그 수에 기반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962억의 거래 대금을 통해서 저희는 25년까지 연간 48억의 마켓 매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1년의 플로우 중에서 스튜디오와 허브라는 기능을 뚝 떼어서 소프트웨어 키트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바타 세트가 필요하거나 시스템이 필요한데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없는 회사들을 위해서 B2B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케이스 자체가 SM과의 POC를 마무리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IP들과 3D 모델링이 있지만 모델러나 엔지니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SDK를 도입해서 팬들이 틱톡 컨텐츠 같이 동영상 AR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마무리를 했고요.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도 서울대 병원도 버추얼 메디컬 센터라고 해서 가상 의료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 디자이너가 없으시다 보니 저희 아바타 세트를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없냐라는 식으로 저희의 소프트웨어 킷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이제 1년 한 반 정도 된 회사인데요. 1년 동안 이제 3D 솔루션을 통해서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24년에 1월 정식 런칭을 통해서 23년 차인 26년도까지 약 96억 원의 10% 이상의 시장 파이를 목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3D를 전공했고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그 돌봄드림 대표님과 같은 과인 기술경영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는 이제 서울대와 한양대 출신의 메타버스 게임 개발에 특화된 인재들과 함께하고 있는 젊고 유망한 기업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저희는 약 3억 원의 레이징을 이제 했었는데 성공을 했고요. 실제로 국내에서는 좀 더 작은 규모로 투자 유치를 완료했지만 여러 프로그램에 정말 많은 도움을 얻어서 뭐 미국 투자회사와 싱가포르 투자회사로부터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들도 들었고 여러 하우스가 투자 의향을 밝혀주셔서 성공적으로 시드라운드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정식 런칭과 더불어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없는 이름이지만 프롬서울이라는 이름대로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투자를 계기로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